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이 오늘 결정됐는데요. 당초 고려됐던 기업 지불 능력이 빠지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주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우선 오늘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임서영 고용노동부 차관이 오늘 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개편안 초안에는 있었던 기업 지불 능력이 일단 최종안에선 제외가 됐고요.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우선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게 되고요. 노사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이 구간 내에서 최종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원화 방식을 하게 될 경우에 구간 설정이 위원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이 구간 네. 설정위원회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각각 5명씩 먼저 추천을 하고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제 추천한 그 중 일부인 각각 3명씩을 배제해 결정하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사가 각자 기피하는 인물은 제외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활동하게 되는데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긴박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연중 활동을 하게 되고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심의 구간 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이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정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명씩 14명을 추천하고요. 여기에 국회 4명, 정부 3명 등 공익위원이 총 7명이 더해져서 2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이 정해진 구간 내에서 최종임금을 합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그동안 좀 논란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노동자의 생활 보장이나 고용 그리고 경제 상황을 좀 고려하도록 보완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경영계의 요구를 네. 수용해서 잠정 안에 넣었던 기업 지불 능력 같은 경우는 확정 안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대신 이제 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노동부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 다른 결정 기준과 중복되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기준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 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 분배율,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 보장급여 현황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측면이 반영이 됐고요. 노동 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고용과 경제 상황 측면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네. 그동안 가장 관심이 좀 많이 모아졌었던 기업 지불 능력이 최종안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반대가 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업 지불 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할 때 임금을 올릴 때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와 올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특히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입장 자료를 통해서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한 것은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지불 능력이라는 것은 임금 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부각되는 최저임금 문제가 결국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제 지불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결국 이로 인해서 뭐 물가 인상, 고용 축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또 고용노동부가 기업 지불 능력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는 물론 이 기업 경영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은행이나 뭐 국책은행에서 나오는 그 기업의 경영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은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기업 경영 분석상의 수익성이나 성장성 지표로 기업 지불 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재계가 요구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정하는 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재계에서는 노동계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